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영상에요. 제가 퇴사 후 월 천만 원 벌기까지의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죠. 제가 강의로 월 천만 원을 버는데 강의 말고도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번 영상은 강의로 월 천만 원을 벌기까지의 저만의 비결 세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지인 강사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아 강사님 얼마 전에 그 퇴사 후 월 천만 원 버는 수익 영상 봤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강사님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 저는 오히려 프리랜서 강사를 막 시작할 때 2017년 무렵이었거든요. 그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강의가 없었고 그리고 강의를 알리고 저라는 강사를 알리기 위해서 에듀이너스라는 이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다져야 되는 시간이잖아요. 그 3, 4년간의 그 시간을 갔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아 강의로 월 천만 원 이상 벌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,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강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. 제가 막 프리랜서를 하면서 한 3, 4년 이상의 그 오랜 시간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게 저의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. 프리랜서 강사 시작할 때는요, 아무도 저한테 아 이제 딱 프리랜서 됐으니까 강의 줄게요 이러지 않거든요. 제가 열심히 영업도 해야 되고요, 발로 뛰어야 되고요, 조금 오바해서 하루에 100개 이상의 제안서를 회사에다가 보낸 적도 있어요. 그럼 보내면 연락 오느냐? 거의 안 와요. 100개 중에 하나 올까 말까요. 그리고 다양한 강의 플랫폼에다가 저를 등재해놓고 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써주세요 하면 이제 수수료를 떼고 강의를 이제 주는 그런 형태이니까 뭐 한 군데만 플랫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플랫폼에다가 제안을 했겠죠? 그런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보내는데 왜 안 되지? 그런 스트레스,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.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천국이에요. 제가 막 제안서를 막 보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아, 손예진 강사님, 이러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? 저한테 제안서를 요청하는 회사에게만 먼저 보냅니다. 그런 강의가 지금은 사실 거의 90%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두 번째는요, 저를 알리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강의와 강의 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. 그게 바로 유튜브의 시작이었어요.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예티튜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저의 강의와 관련된 걸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도 강사 손예진을 알리기 위함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자료도 공유를 하게 되고요, 강의와 관련된 아이스 브레이킹도 공유하게 되고요, 또 무료로 상담을 하게 되고 무료로 코칭을 하게 되고요, 또 무료로 강의를 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서 유튜브에 영상 하나하나씩을 이제 올리다 보면요, 결국에는 제 생각들, 저의 기술들,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내 파이가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를 함으로써 이 컨텐츠 또는 이 기술이 자연스럽게 저로부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이 강의를 떠올릴 때 또는 이 강의가 필요할 때 당연히 누구를 떠올리겠어요? 저를 떠올리죠. 저는 강사라면 꼭 유튜브 채널을 꼭 하라고 권유드리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눠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분야, 그 컨텐츠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강사니까 당연히 뭘 잘해야겠어요? 강의를 잘해야죠. 그리고 컨텐츠도 탄탄해야죠. 내 컨텐츠, 또 그 컨텐츠에 대한 깊이, 그리고 강의 실력. 이 강사도 사실 영업이라는 게 필요해요.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야죠. 이제 영업이 성사가 됐다. 그럼 이제 강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요,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첫 강의예요. 저 강사를 다음 강의로 부를 것인가 눈여겨보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는요, 돈을 썼고 시간을 썼고 우리 직원들의 시간들을 다 썼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거를 썼는데 시간 아깝고 돈 아깝지 않은 강의, 게다가 플러스로 너무 유익하고 너무 도움되고 거기다가 직원들까지도 너무 만족했던 강의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자연스럽게 제 강의로 이루어지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만족을 하면요,
특히 교육 담당자들끼리도 추천을 해줘요. 공공기관 같은 데는요, 이렇게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또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고 직원들이 만족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관련된 옆 기관, 다른 지역 기관으로 바로 추천을 해줍니다. 최근에도요, 제가 어제도 연락받았었는데 한 거의 3년? 2, 3년 정도 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순회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. 그러면 내년에 또 의뢰를 해주죠.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다른 상공회의소에도 추천이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첫 강의에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예전에 생각해보면 와, 강의로 월 1,000만 원을 벌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거든요. 뭐 강사들마다 각자의 비결,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경험을 했구나,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